저기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말씀하러 오세요. 신명각 흥으로 박수치고.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작품, 우리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예술숲 김명지 대표가 이끌어가는 우리 예술숲이 주관하는 제일 먼저 모든 액맥을 다 뿌리쳐 나가고 그리고 모든 만복을 이끌고 들어오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김덕숲의 우리 사물놀이 문구술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쑤 그러면 좋다로 문구술이 시작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렇게 잘 맞아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얼쑤. 오늘은 대한민국의 사물놀이 창시자이자 세계의 사물놀이 대통령이며 지존이신 그리고 김덕표의 사물놀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얼쑤! 인간과 만국 복록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많이 실컷
안녕하십니까 김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바로 앞에 야구장에서는 또 지금 신나는 야구게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날씨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마당에서 했을 텐데 비가 그쳤네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옮겨서 준비를 해가지고요. 오늘 공연에 앞서서 저희들을 정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공연에 앞서서 뜨겁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사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은 끝까지도 그렇지만 무대는 좋지만 저희 사물놀이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만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저기 잔뜩 쌓아놨죠? 이따가 다 나눠드릴 겁니다. 가실 때 복덕, 복과일 끝나고 가실 때 꼭 조금씩이라도 꼭 드시고 가세요. 소원성취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나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쑤 프로그램이 연중 대성황을 이루기를 기원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무형문화재가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 예술이 되기를 기원하는 비나리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세요. 선거철이라. 그래서 시장님을 대신하고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정무경제 부시장이신 조봉암 부시장님이라고 하시네요. 아 동자 문자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날 좀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요. 우리 조동환 부시장님은 큰 박수로 무대로 올라오셔서 강명의 조건을 밝혀주시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제가 일일이 다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일로 가시죠. 올라오셔서 요즘에 남북평화통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고요. 건강을 기원한 누구든지 올라오셔서 저희들이 비나리를 한 동안에 함께 향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나리를 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앞으로 1년간 주관하실 우리 예술숲의 스태프들에게도 올라오셔서 함께 잔을 올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동
여산이 여천지 무공이라 원하는 그놈이 어차요 차 이런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은 대한민국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접어들어 2018년 우리 가라 우리 마당 얼쑤 개막공연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봉주사람 쓸소냐 봉주사람 고 거서 달쌍이고 장이삼전북 채쌀 동네 방네 불란쌀 이웃지간 위살쌀이요 도종나기는 실물쌀 흙을다나 도사리인데 돌다르면 석살이라 산나무 묵신쌀은 죽은 나무는 도포쌀이라 중쌀 호미대사 주당쌀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쌀 근던방의 금홍쌀 앞방상가 접어드니 이벽저벽의 폭파쌀 내외지간 공방쌀 애기난대 삼신쌀 화태비태는 동마쌀 거리거리 선암쌀 모롱이모롱이 선암쌀 광경창파뜬성한 무지개 빨로 휘었다 원방의 소멸하니 오나오신 여러분들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잡숨 대로 소원 삼지 말옵니다 사실제 오나로 신 여러분들
삼자로 저기 저 달만 그린 것이 사태를 바쳐 좋은 순방 부시가 둘라 월미득감에 소멸을 합시다. 뉴욕의 뭐 카네기홀이 됐던 뭐 그 장소가 어디였더냐. 아무튼 앞으로는 무형문화라는 게 결국 우리들의 근본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5천년 역사를 가르치거든요. 그 뿌리입니다. 무형문화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무형문화재 특히 얼쑤 우리 가락 우리 큰 이 한마당 1년 내에 다양한 프로로 준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쪼록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문화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고를 프로그램에 없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은 워낙 여기 이 자리에도 제가 아는 얼굴만 해도 많은 명인들이 와 계세요. 저는 인천하고 아주 꼴릴 때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화동 일대가 논밭만 있을 때 59년이니까요. 1959년입니다. 제가
8살 때니까요. 인천 대표로 전국 이승만 대통령 상팔려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남기문 일찍이 인간문화 현재 세안대학교 전임 교수로 계시고요. 바로 또 인천 주위에 바로 후에 부천에 살고 계세요. 우리 남기문 명인 어디 계세요? 네, 아까 뵀는데 네 저기 계시네요. 우리 남기문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사부님의 명인이죠. 이윤구 선생님도 와 계시네요. 그리고 뭐 우리의 젊은 우리 이 지역의 우리 공연 전통 공연 예술로 사물놀이 하시는 분, 연희 하신 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좀 떨려요. 워낙 젊은이들이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어머님들도 다 명인이시고 그렇지만 한 가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는 상도 설장은 고공만 다 해도 한 30분 지야 돼요. 오늘은 맛배기로 기름 빼고 따구 빼고 설렁탕집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장고 4명이 장고 합주 하겠습니다.
있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장고가 참 이쁘지요? 네. 우리 장고가요 이렇게 생긴 악기가 전 세계 5대왕 6대주에 비스듬한 게 다 있습니다. 유명한 곳은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름다우시듯이 장고도 이게 뭔지 아시죠? 허리가 허리가 이렇게 아주 조롱목이라고 해요. 요 부분을 요즘 말로는 S라인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음양이 있고요. 이 장고는 모든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사실은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농악, 요즘 말로 얘기하는 풍물, 그거는 이제 편제가 돼 있어서 앞에 이제 상쇄, 쇠잡이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수백 종류의 우리 전통 무형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장고가 아주 위대한 세계적인 악기입니다. 이거는 뭐 아시지만 우리 한우 소가죽, 조랑말 말가죽, 그리고 뭘까요? 또 가죽이 하나 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죽입니다. 그것도 요즘에 그 이쁜 애완견은 안 돼요. 우리나라 토종. 그래서 한자가 붙은 아주 울림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통은 아시죠? 오동나무. 그래서 장고라는 악기는 잘 아시지만 이 채까지도 전부 다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아마 타악기로서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인천 광역시가 이런 아름다운 전수회관은 전국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서울의 전수회관보다도 크기도 크시고 그리고 실제로 나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거를 향유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함께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이렇게 보고 듣고 이게 따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실 때 우리 전통 문화는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격이 일단 뭐 계속 사이사이 이렇게 전환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세계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들만의 맛과 멋이 우리 무용문화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곡 사불놀이 안진반 1978년 2월 22일 날 첫 연주를 했습니다. 이게 금년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불놀이는 탄생 40주년이 된 거예요. 이 꽹가리 징장호복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수천 년 됐죠. 그거를 현대사회에 와서 이런 무대에서 할 수 있게끔 음악적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저런 사물놀이 길을 앞세우고 그전에는 뭐였죠? 농자천하지 대본이었거든요. 사물놀이로 바꾸고 천년유절을 한 게 40년 하고 지금 5월이니까 한 두 달 정도 지났네요. 자, 그거의 백미인 사물놀이 안진반 삼도농악가라 연주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치워주세요. 원래 이쯤 하고 나면요, 바깥쪽에 막걸리하고 시리컵하고 겉절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영어로는 인터미션, 1부하고 2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드리죠.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요, 이런 인터미션에 한 시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마시더라고요. 와인, 막걸리, 비빔밥, 갈비. 그리고 이제 2부에 판구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몇천 명의 손님이 그냥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거래소가 아니고 아마 미래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주민 여러분 이런 문화재에 투자하면 좋은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이게요. 우리의 맛과 멋입니다. 이걸로 재창조하는 게 전통의 계승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거 하잖아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요, 이 케이팝도 이제 변할 겁니다. 걸그룹 아주 우리 청소년들이 잘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에너지로 저도 지난 몇십 년간 해왔어요.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함부로 상업적인 거는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는 이 젊은이들 세대에는 그 시대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 하잖아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전통 문화가.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제가 이미 한 20년 전에 한 겁니다. 저 병풍을 아 치워버렸네요. 병풍을 디지털 병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스토리가 병풍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문화 전수회관도 디지털 병풍 하나 있을만 해요. 그러면은 그걸로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지금 함께 연주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에는요 다 석박사까지 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제 2부로 가는 길목입니다. 아, 이 동네 출신들이 대표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 전통 공연에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는 경기민요예요. 일진 나와 보십시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박지혜 양이고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제 고향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입니다. 그러면 초, 중, 고 다 인천에서 다니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는 만수북초등학교를 나오고요. 예. 만수여중까지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예고로 아 국립예술고등학교로 바로 옆 동네지만 유학을 해서 네. 대학은 제가 근무하는 국립한국예술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현재는 친구는 민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감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의 어르신들 앞에서 또 이렇게 어린 우리 청소년들 앞에서 민요 한 자락을 중간에 해주시는 걸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슨 곡목을 해주실 거죠? 경기 민요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창부타령이요. 얼씨구. 네, 조금 더 신나게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야 하니까 신민요 배띄어라 이렇게 두 곡을. 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김세와 함께 박수장단으로 민요를 부르시고 이어서 한꽃 바로 농악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풍물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참에서 우리 쉼새 연습 한번 잘하시나 한번 하고 갈까요? 아, 네. 인천 시민들하고. 네. 자, 그럼 제가 쉼새를 선창하겠습니다. 그 외국 공연 가서 보시면 촛불 켜놓고 와인 마시면서 브루스나 재즈 들으시면서 예 이런 걸 하시죠. 근데 우리 거 다 얼씨워 이제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기원하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지혜씨는 관객 여러분과 함께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네. 아랫배 힘을 주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제가 먼저 갑니다. 좋다!
쳐주시고 추임새도 많이 해주세요.
Thank you.
저는 50한 5년 전부터 외국을 장구 치고 다녔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대하신 우리 조상님 덕분에 장구 치고 꽹가리 친 지 60주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제가 다른 걸 했더라면 어찌, 저는 1964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외국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넘었지요? 그렇죠? 가진 곧 다 다녔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반은 외국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요.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서 40년 전에 사물놀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마당을 만들어주시고 바깥에 아주 좋더라고요, 마당을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는 그동안에는 좀 소외당했죠, 우리 것이. 남의 것이 다 좋은 줄만 알았고 이제는 우리 자존심, 우리 민족의 존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딜 가든 당당하셔야 돼요. 뭐 세계 최고 국가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아이들 우리 것이기세요. 그러면은 하버드 대학 음대 교수 금방 됩니다. 아, 정말이에요. 지금 미국만 해도 대학에 사물놀이 하는 학교가 200개가 넘어요. 이게 이제 교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계 음악 교실에 꽹가리 징장고북이 들어가시는 때가 왔습니다, 부시장님. 그때입니다. 이게요, 그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악기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거 소모품입니다. 전 세계 음악 교실에 우리 꽹가리 징장고북이 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수천만 불 나갑니다. 저 연주용은요, 징 하나에 지금 200만 원이 넘어요. 장고도 이제 우리가 옛날식으로 만들면 부르는 게 값이죠. 이거 잘못하면 다른 나라한테 뺏깁니다. 요즘에는요, 먼저 만들어서 등록하면 자기 거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 조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천에 악기 공장도 만드시고 브랜드화 해야 됩니다. 인천 광역시 표 꽹가리. 얼수표 징, 얼수표 장구. 이런 것들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도 미래에 이게 진정한 우리 한류 문화 세계화 하는데 절대적인,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젊은 대한민국 사물놀이 대표 선수들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물놀이 하늘님 여러분들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거의 다 아직 싱글입니다. 저기 가운데 장구 치시는 사람만 빼고요. 아까 비다리도 잘했죠? 예. 우리 애기 때부터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사는 동지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이미 훨 넘은 것 같아요. 개인놀이 시간입니다. 새놀이의 우리 송동윤 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